배우 이종혁이 셰프로 변신해 브런치 메뉴를 선보였습니다. 일밤 아빠 어디가를 통해 아들 준수에게 요리를 만들어주었던 이종혁.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떤 요리를 선보였을까요? 네. 최근에는 좀 제가 바빠서 좀 아빠 어디가에 그 피해가 있다면 저희 와이프 집에 와서 또 하라고. 일단 또 할 때는 또 하니까. 요리할 때는 제대로 하는 남자 이종혁. 팬케이크와 샐러드를 만들며 실력 발휘에 나섭니다. 아들 준수군한테도 만들어주실 네. 의향이 있으시죠? 아, 당연하죠. 준수군이 맛있게 먹어줄까요? 그럼요. 걔는 제 아들이니까요. 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건강해도 되게 좋고 이렇게 만들어보면 좀 별미가 될 것 같고요. 주말 드라마 여왕의 꽃에서 여심을 설레게 한 자상한 매력의 소유자 이종혁. 시종일관 유쾌한 모습이었는데요. 여러분들 건강은 자신의 건강은 남이 챙겨주지 않습니다. 알아서 건강하게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예능에서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과 드라마에서의 중후한 매력으로 안방극장 시청자들을 설레게 한 이종혁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.